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스피드가 있죠. 예,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는 뭐 저도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제가 하는 정도의 스피드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얼비슷하게는 나와야 됩니다. 이 시험은 안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교재로 일단 볼게요. 258페이지에 있는 네트워크 공격 기법 뭐 이런 게 있는데, 공격 기법은 우리가 그냥 크게 나누면 어떻게 해요? 수동적 공격과 능동적 공격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수동적 공격이라는 건 어떤 정보만 훔쳐보는 거, 정보만 가져가는 거, 다른 거 안 하는 거, 이게 수동. 능동은 가져온 다음에 뭔가 하는 거, 그죠? 피해를 입히는 거, 이게 능동적 공격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동적 공격 기법은 이제 스니핑인 거죠. 네트워크 훔쳐보기. 그죠? 요즘은 또 GPS를 또 훔쳐보고 GPS를 공격하는 GPS 재밍이라는 것도 있죠. 이슈가. 그죠? 자, 공식적인 거는 그건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사실. 자, 아무튼 스니핑은요. 나한테 들어오는 패킷만 모니터링, 스니핑 하는 거를 노말 모드라고 하고, 같은 네트워크 그룹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패킷을 모두 다 스니핑한다. 그걸 프로큐리어스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쓸 거는 바로 프로큐리어스 모드. 그거를 신경 써야 되고, 커맨드는 if config, ethernet 명. 그죠? ethernet 명은 어떻게 알아요? if config를 치면은 알 수 있는 거죠. if config, ethernet 명, 그 다음에 pro, MISC까지 이렇게 해서 프로큐리어스 모드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 이 커맨드까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 피해를 입히는 게 다 능동적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영어가 뒤로 플러딩, 범람시키는 거, 그 다음에 뭔가 바꾸는 거 스푸핑,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P 캐시 테이블 바꾸면 ARP 스푸핑,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스푸핑이? IP를 바꾸면 IP 스푸핑이라고 부르고, DNS 캐시 테이블을 바꾸면 DNS 스푸핑, DNS 캐시 포이즈닝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죠? 뭔가, 메모리를 뭔가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전부 다 스푸핑. 플러딩은 범람시키는 거. ICMP를 죽어라고 보내? 그럼 ICMP 플러딩. UDP를 죽어라고 보내? 그럼 UDP 플러딩. 그죠? TCP 싱크 플러딩은 뭐죠? TCP의 연결 방식 뭐예요? TCP 3-way handshaking. 그죠? 세 번 악수한다. 그죠? 첫 번째, 싱크, 나 연결이야? 그 다음에, 연결 준비됐어. 싱크 해크. 그죠? 이제 진짜 연결이야. 이렇게 세 번 간다 이거죠. 이 TCP 싱크 플러딩은 싱크 해크를 받고 마지막 연결을 확립하지 않아서 서버를 버퍼 풀, 오버플로우라는 게 싱크 플러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변조가 돼서 이런 것도 있죠. DRDOS, 7회 필기 때 나왔던 거. 싱크를 보내요. 싱크를 보내는데 응답을 이놈한테 보내. 그러면 싱크 에크가 얘한테 가죠. 이런 식으로 DDoS 공격을 하는 게 DRDOS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티어드롭. 티어드롭 뭐죠? 이만한 패킷을 보내는데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의 수, MTU의 사이즈가 4K라면 이게 분할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분할이 되면 분할된 정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IP 버전 4 헤더에 플러그 앤 오프셋. 오프셋 값을 어떻게 해요? 변조를 해서 나중에 조립을 못하게 하는 게 티어드롭인 거죠. 예, 그게 바로 티어드롭인 거고. 핑 오브 데스, 죽음의 핑이다. 뭐예요? 핑을 딱 때리는데, 어떻게, 핑이라는 건 원래 너 죽었어, 살았어, 이 정도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핑을 딱 해요. 보내요. 한 방에. 그러면 MTU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분할이 일어나죠. 그래서 서버를, 디도스 공격을 하는 걸 우리는, ping of death라고 하는 거고요. 랜드 어택? 아까 얘기했죠. 네, 송신자와 수신자의 IP가 동일한 거. 그 다음에 HTTP 나오는 게 있죠. HTTP 나오는 건 다 중요한 겁니다. HTTP의 구조 어떻게 되어 있어요? HTTP 헤더, 개인 문자, HTTP 바디. 헤더와 바디, 중간에 개인 문자로 구분합니다. HTTP의 기능은 어떻게 돼요? GET, 그죠? 닷닷닷.네이버.com에서 파라미터 옆으로 연결하는 GET 방식과 바디에다가 응답을 보내는 포스트 방식,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HTTP는요,
보내는 거, request, response, 그죠? request, response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HTTP GET flooding, GET 신호를 범람한다 이거야, GET. POST 신호를 범람하면 HTTP POST flooding 그러면 됩니다. 그냥. 네, 그래서 GET 신호를 범람한다. 그래서 뭐 5만 바이트짜리 GET 패킷을 하나 보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분할이 돼서 ping of death처럼 이렇게 예, 가겠죠. 근데 5만 바이트도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나 5만 바이트 보낼 거야 랭스를 보내고 1바이트씩 천천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의 부하를 유발하는 거 GET flooding. 그 다음에 HTTP read DOS, read 뭔가를 읽는다 이거죠. 뭘 읽어요? 수신자, 송신자가 윈도우 사이즈를 읽죠. receive 윈도우 사이즈. receive 윈도우 사이즈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패킷의 수를 수신자의 버퍼의 크기를 보내줘서 판단하고 그만큼 보내준다. 근데 얘에다 receive 윈도우 사이즈에다 0을 놔 혹은 마이너스 1을 놔 그건 뭐예요? 오류라 이거죠. 마이너스 1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조작해서 오류를 유발하는 게 HTTP read DOS. 그 다음에 header DOS. HTTP 헤더와 바디는 뭐로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계획 문자로 된다고 그랬죠. slash r, slash n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깨버려요. 그러면 헤더의 끝을 몰라. 아, 웹서버가. 그래서 계속 읽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header DOS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션 하이재킹. 이거는 TCP 프로토콜의 구조를 알아야지 얘기가 되는 건데요. TCP는 커넥션이 아니라 커넥션 오리엔티드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유니크한 식별자로서, 그죠? 식별자는 그냥 텍스트 값입니다. 값으로서 착각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걸 우린 세션 값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내 IP 주소와 내 개인정보, 내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웹서버에 연결을 했어요. 그럼 웹서버는 세션 값을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줘요. 그다음부터는 그 문자열만 가지고 다니면 그 인증 없이 나를 연결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션 하이재킹은 스니핑을 통해서 그 세션 값을 획득을 합니다. 획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세션 값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인증 없이. 네, 이런 공격, 이런 공격들을 세션 하이재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웹서버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션 값에서 다른 놈 두 놈이 오죠. 그래서 세션 하이재킹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죽여버리고 디도스로 얘를 죽이고 세션 값을 획득한 다음에 내가 그 놈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겠다. 예, 그렇게 하는 걸 세션 하이재킹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그죠? 보안 솔루션 뭐 너무 쉽죠. 여기에선 뭐예요? 방화벽. 그죠? 방화벽? 방화벽의 구축의 유형 뭐가 있죠? 듀얼 홈 게이트웨이. 듀얼 홈 게이트웨이. 랜카드를 두 개를 놔서 망 분리할 때 쓰는 거.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할 때. 그러면 DB 서버는 내부망과 외부망 중에 어디에 위치시켜요? 당연히 내부망에 있어야 됩니다. 그 내부망에. 그래서 다시 물어요. 웹 서버는 내부망과 외부망 중에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외부망에 있어야지 웹 서버가 되는 거고요. 애플리케이션, 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내부망과 외부망 중에 어디에 있어요? 요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부망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일체형 웹 서버인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기능까지 다 갖고 있는 놈이 있어. 그럴 때는 외부망입니다. 네, 그럴 때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웹 서버라는 건 HTML을 알아듣고 HTTP 프로토콜을 알아듣는 기능이 답니다. 웹 서버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DB 연결해서 쿼리 날리고 이런 로직이 돌아가는 거예요. 프로그램들이. 그죠? 이게 한 개의 제품인 게 있고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기본적으로 내부망입니다. 위치 자체가. DB 커넥션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듀얼 홈. 듀얼 홈 게이트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드 라우터. 라우터. IP 계층. 네트워크 계층, 여기서 돌죠. 네트워크 계층에, OSI실 계층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뭐가 있죠? IP 주소밖에 없는 거죠. IP 주소를 가지고 접근을 차단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죠? 이게 스크린 라우터. 이쪽 IP가 똑같아? 블랙리스트야? 드랍! 그죠? 이렇게 해주는 거. 그죠? 그런 게 스크린 라우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스크린드 호스트. 호스트잖아, 호스트. 마치 게이트웨이,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그죠? 무슨 말이냐면 스크린드 라우터와 듀얼 홈 게이트웨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거. 스크린드 서브넷.
스크린드 라우터, 듀얼 홈 게이트웨이, 듀얼 스크린드 라우터, 스크린드 라우터 두 대, 듀얼 홈 한 대, 방화벽 세 개 같이 쓰는 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에서 알아야 될 거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딥 패킷 인스펙션. OSI 전 계층의 모든 걸 다 체크한다. 그래서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 그게 DPI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SPI, Stateful Packet Inspection. 피지컬부터 세션까지의 계층을 체크한다. 보통 트랜스포트라고 그래도 됩니다. 그죠? 그걸 체크하는 건 SPI. 그래서 SPI, DPI. 이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IDS, 침입 탐지 시스템. 뭐죠? 시그네이처 기반. 다른 말로 이상 탐지, 오형 탐지. 아니, 오형 탐지, 이상 탐지. 오형 탐지 뭐예요? 똑같은 거. 해킹 패턴과 똑같으면 침입으로 본다. 해킹 패턴, 다른 말로 시그네이처, 다른 말로 룰셋. 그죠? 다른 말로 지식 기반 탐지. 이런 말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상 탐지는 뭐예요? 정상 패턴을 등록해두고 얘와 다르면 다 침입이야. 그러니까 이상 탐지는 오탐이 엄청 많아서 못 쓴다 이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상 탐지와 오형 탐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그죠? 요거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게 IDS 혹은 위협 관리 시스템이라고도 부릅니다. 침입을 탐지하면서 대응까지도 하는 건 IPS라고 하죠. IPS. 그죠? 여러 개의 보안 장비들을 다 가지고 와서 통합된 모니터링으로 관제한다. ESM,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System. 다른 말로 SIEM, Security Information Event Management System. 그죠? SIEM. 이거는 제 1회 때 나왔던 거죠. 뭐 ESM이나 뭐 그거나 SIEM이나 실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약간 이벤트, 비동기적인 뭐 이벤트 발생까지도 뭐 다 체크한다. 솔루션의 기능이 이만큼 추가됐어요. 예. 예, 그래서 SIEM 그런 거고. 그다음 VPN. 뭐예요? 터널링을 써서. VPN 하면 VPN 기능 뭐예요? 터널링. 암호화. 터널링이 암호화죠, 사실은. 터널링, 암호화, QoS, 인증. 그죠? VPN의 기본 기능이 4개입니다. 터널링, 암호화, 인증, QoS. 품질을 지켜주면서, 성능을 보장해주면서, 사용자, 정당한 VPN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어야 되고, 암호화를 통해서 스니핑을 해도 원문을 볼 수 없어야 되고, 그래서 마치 논리적인 터널을 만들었다, 터널링. 이게 4가지 기능인 거죠. 그러면 VPN은 어떠한 프로토콜을 써서 인증하고 암호화하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IPsec이라는 걸 쓰면 IPsec VPN, 서버 대 서버, 사이트 대 사이트도 가능하고, 서버 대 클라이언트, 사이트 투 클라이언트도 지원해주는 게 IPsec VPN인 겁니다. 그 다음에 MPLS VPN, 암호화를 MPLS라는 걸로 한대요. 사이트 투 사이트, 사이트 투 클라이언트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이트 투 사이트, 사이트 투 클라이언트. 그러면 하나를 보면 되죠. 사이트 투 클라이언트만 지원해주는 거. SSL VPN.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연결되는 것까지 터널링. 서버 대 서버, 시스템 대 시스템은 안 된다 이거죠. SSL은. 이제 대충 감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 투 클라이언트는 SSL만. 그리고, 또 MSA에 대해서 만든 프로토콜 뭐예요? PPTP를 쓰면 PPTP VPN인 거고요. L2TF를 쓰면 L2TF VPN인 겁니다. 그래서 필기나 실기나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VPN이에요. 그리고 VPN은 어떤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원리는 우리는 압니다. 이걸 아는 방식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대칭키 암호화 기법, 비대칭키, 다른 말로 공개키 암호화 기법, 개인키 공개키 배포 방법,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VPN이라는 건 공개키를 전송을 해주면 이놈이 공개키를 써서 암호화시켜서 보내면 이놈이 개인키로 풀어서 이런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로. 자,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보자고요. 나중에 전자서명 할 때 그때 뭐 또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네트워크를 들어갔는데 등록되지 않는 단말이어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낙이죠. NAC.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ID와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낙인 거고. 그 다음에 허니풋. 함정. 이쪽을 취약한 서버를 일부러 만들어놔. 그럼 공격이 일로 들어오게. 그러면 그걸 보고 침입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꼭 그 말이 나오죠. 제로데이 어택. 제로데이 어택 뭐예요? 패치가 일어나기 전에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
그죠? 그걸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함정을 파는 걸 허니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보안 장비인 거고요. TCP, IP는 다 했고, 그 다음에 무선. 자, 봐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아날로그죠. 이렇게 파장이 있는. 이 파장을 갖다가 우리가 디지털화 시킵니다. 0101, 그죠? 0101, 그죠? 01. 근데 목소리가 조금 커. 그러면 0110.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맞죠? 네, 이렇게 바꿔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패킷을 통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려면은 패킷을 통해서 보낸다라는 건 약간 프로그램의 개념인 거고, 전기적 신호를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자, 전기를 세게 보냈다가 약하게 보냈다가, 그죠? 이게 무선인 거죠. 이 무선은 스니핑처럼 내가 이걸 복제해서 갖고 가도 얘가 복제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테나를 하나 여기 딱 만들어서 이렇게 이 신호를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건 가는 거고, 그죠? 무선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도청에는 쥐약이거든요, 도청에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도청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암호화밖에 없습니다. 암호화의 가장 큰 문제는 암호화 키가 어떻게 공유되냐, 암호화 키가 바뀌냐, 이런 이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도청은 막았어. 암호화 시켰다고 이제 또 쳐보세요. 암호화를 시켰는데 얘가 정당한 사용자야? 이게 인증이죠, 인증. 무선의 이슈의 두 번째 이슈는 암호화도 암호화지만 인증도 필요하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너는 정당한 놈이야? 너는 정당한 놈이야? 양방향 인증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선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선랜 보안기법 WEP 암호화. 자, WEP 기법 뭘까요? 키의 길이가 몇 비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의 길이가.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키가 정적이다. 키가 10개를 두고, 예를 들어서 10개를 두고 임의적으로 골라 쓴다. 그러면 계속 입력해보면 그 키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크랙의 완전 쥐약인 거죠. 네, 크랙의 쥐약인 겁니다. 그래서 WEP는 취약점이 있으니까 이걸 쓰지 마세요. 왜? 키가 노출되면 암호화는 이미 끝나는 거잖아요. 이미. 그죠? 암호화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키를 동적으로 바꾸자. 뭐죠? TKIP죠. Temporary Key인 거죠. 임시키를 써서. 마치 난수처럼. 임시키를 써서 그때그때 키를 바꿔주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TKIP인 거고요. 자, 그러면, TKIP인 건데 우리가 WEP에서는 스트림 암호화를 썼습니다. 스트림 암호화는 기계가 비트 단위 연산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기계가 비트 단위로 할 때. 그러면 비트라는 건 0101 가지고 8개씩 나눠서 비트를 하건 쉬프트를 하건 XOR를 하건 그 연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요. 이걸 블럭 단위, 블럭이라는 건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줘야 돼요. 프로그램 로지로 막 뒤집어 섞어. 그럼 블럭이 훨씬 더 복잡한 거죠. 그래서 스트림 암호화 기법인 RC4를 쓰다가 어떻게 해요? 바꾸죠. 블럭 기반 암호화 기법으로. 그래서 지금은 AES로 합시다. 128비트 이상 암호화를 할 수 있는. 자, 지금까지 두 개는 다 뭐였어요? 암호화에 대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키도 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 암호화도 블럭 단위로 좀 좋은 걸 해주고 암호화 키의 최소 길이도 128비트로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여기에는 이런 이슈가 없는 거죠. 뭐예요? 인증. 인증은 어떻게 할 건데? 인증을 하려면 야 내가 식별자 줄 테니까 나 맞아? 얘는 그래 나도 얘야. 서로 인증을 해야죠. 가짜 무선 AP가 켜 있는데 내가 일로 로그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증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EAP 802.1X입니다. 그죠? 이 802.1X EAP 인증과 AES 암호화, 그죠? 다른 말로 CCMP라고 합니다. AES 암호화, 동적키 생성, 그죠? 블럭 암호화, 이것까지 해서 다 표준화를 시켰는데, 그게 무선랜의 WEP, 인증과 암호화. 그래서, 교재를 봐보세요. 128비트 동적키, WTKIP 임시키, 그 다음에 인증에 EAP를 준수했다. WPA2부터 뭐예요? AES를 쓴다. 그리고 802.11i 표준이다, 이거죠, 얘가. 그죠?
자, WPA는요, 이미 취약점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PA를 쓰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 덤프, AIRDUMP, 그죠? 그 다음에 에어 크랙, AIR크랙, 그죠? 이걸 통해서 패스워드를 유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선랜에서는 WPA2를 쓰세요. 혹은 WPA-PHY, 피지컬의 약자입니다. PHY를 쓰세요. 그게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WPA2다. 자, 그러면 아까 에어덤프, 에어크랙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기출풀이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무선랜의 이슈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무선통신은 또 RFID도 있죠. 이건 1회 2회 나오고 이제 사라진 문제인데, 뭐 RFID도 똑같습니다. 무선신호는 똑같기 때문에. 근데 두 개만 체크를 해주세요. 보안기술, 킬태그. 무선태그 쓴 다음에 필요 없으면 죽여라, 킬태그. 그죠? 왜? 그럼 내가 들고 다니면 나 추적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패러데이 케이지, 주파수를 차단해라, 나 추적 못하게. 그 다음에 방해전파, 그 다음에 블러커 태그,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박스 안에 넣어라, 그럼 이 안에는 안 돼. 예, 태그 무효화, 태그 죽여버려라.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패러데이 케이지 여기에다가 하나 체크만 해 두십시오. 물론 굉장히 빠르게 한 건 사실이지만 하여튼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봤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되게 익숙해야 되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서로 정말 곤란해지니까요.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